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죠. 예, 나쁜 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 그래도 뭐. 야, 이거 진짜. 여기 도강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도강은 저도 저번에 한번 했죠. 근데 하는 게 아니랍니다. 예. 도강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시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환경 파괴됩니다. 환경 파괴. 예. 세차는 세차장 가서 하세요. 하부 세차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예. 예. 지금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는 비 소식 얘기가 없었는데, 어우, 지금 비가 올 것 같아요. 바람이 지금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이야, 도강한다, 도강해. 도강하면 안 된다니까. 도강하고 있네요. 도강은 하지 말래요. 좋은 거 아닌가 보다. 호바이 부대가 지금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죠. 예, 나쁜 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 그래도 뭐. 야, 이거 진짜. 여기, 좀 그런가요? 고기 저하고 있는 장면은 아니네요. 아니네요, 절대. 넷플이 넘어가지 모르겠지만. 아, 건너편에 이렇게, 이거 보니까 돌아올 것 같아. 야, 저기 서 있는 거 보니까 돌아올 것 같아. 장면은 아니죠. 네. 와, 근데 재미는 있겠다. 저기 지금 몇 명, 저 사람들 다 넘어오려고. 당원권가? 여기서 보니까 멋있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요, 사람들. 아무튼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가지고 텐트를 보수 공사를 했어요. 스트링 꽉 당겨가지고 지금 팩도 많이 박았고요. 여기 바람 많이 받는 쪽이라 돌로 좀 들어갔고요. 아, 이게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불안해요.
뭐 이 정도로 묶어치면은 A텐트가 아니죠? A텐트로 이 정도 말하면 충분히 묶어칩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불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닐까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생각이 되었네요. 절대 불을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 또 불 많이 와가지고 불면 불어나면 어쩔 수 없죠. 다 버리고 가야지. 그런 상황입니다. 바람 소리가 아주.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바람 많이 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노지에 나와 있고요. 바람 소리가 잘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이 좀 꽤 부는 그런 봄 날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게 제가 전편 오른쪽 위에 그 지금 영상 설명 나가고 있을 거예요. 오른쪽 위에 그거 보시면 지난주에 했던 그 캠핑에 굳이 필요는 없지만 갖고 있으면 인싸되는 아이템 10가지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갖고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10번째 보여드렸던 브루와라 그래. 브루와라고 한다고? 네, 브루와. 에어건이라고 안 하고? 브루와라 그래. 브루와. 이거 짐벌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거. 자, 이게 예 보이시죠? 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분 그 남양주 사는 남양주 박용훈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이름은 다 예. 이건 필요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쓰는 거냐면 이거 화력 한번 저기 한번 가볼까요? 그 야 이거 근데 짐벌이 너무 움직여 안 나와 영상이. 됐다. 자, 불 한번 내보겠습니다. 너무 날린다. 예, 이게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예, 바로 살려버리죠. 예, 엄청납니다. 그리고 텐트에 그 이런 소리 건설 장비니까. 아, 건설 장비. 건설할 때 뭐 쓰는 장비니까. 여기 먼지 많이 묻었네. 이거 한번 털어볼까요? 이게 먼지인가? 이게 뭐야 이거? 예, 싹 털리네요. 예. 해변가나 뭐 그런 데 가셨을 때 모래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예, 그런 거 그냥 모래 같은 거 날릴 때 정말 좋습니다. 예, 바퀴 안에 잠깐만. 바퀴에 먼지가 많죠. 예, 예, 다 날려버리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냥. 아마 밤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텐트에 막 결로 껴 있고 물기 많잖아요. 그거 날릴 때 정말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차에. 차 문 열면은 되게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먼지나 이런 것들은. 그거 좋죠. 그것도 괜찮죠. 뭐 어차피 뭐 그냥 바람 부는 거니까. 네, 바람 되게 셉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 이런 브루와. 예, 에어건. 농약통? 예, 에어건 보셨고요. 이거는 우리 설거지 할 때 이건 저희가 농약통이라고 하는데, 압축, 정식 이름은 압축 분무기입니다. 야, 우리 엄청 먹었다. 이거 어제 이거. 이거 다 우리 짬이잖아. 짬통. 예.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캔은 따로 버릴 거예요. 캔하고 병은 또 모아서. 설거지감 있어? 그 간장통 두고. 자, 간장통을 설거지하겠습니다. 예. 이거 간장 안 먹어? 다 먹은 거야? 응. 자. 뭐, 그냥, 일단 뭐. 예. 뭐, 초벌로 이렇게 설거지해서. 예. 아, 이렇게 설거지 간단하게 하고 이제 깨끗한 수지로 이제 한번 닦으면 물티슈는 그 마이비데 같은 거는 이제 농해가 잘 되니까 쓰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물티슈는 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거 예, 물티슈가 아니라 키친타월로 한번 이렇게 싹 닦아주면 설거지가 끝이죠.
깔끔하니까. 깔끔하게. 네. 여기는 뭐 개수대가 없는 그냥 노지에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는 지금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그럼 라면 한번 보자고. 오, 찌개 안 찍혀, 안 찍혀. 기름 너무 많이 나네. 계란을 안 풀고, 아, 버섯이구나. 버섯, 버섯, 잠깐만. 야, 버섯, 어제 고기 구워 먹다가 남은 송이버섯을. 예. 야, 버섯, 우와, 우와. 캠핑은 라면이지. 자, 이 삽이, 삽. 왜 안 보여? 카메라. 자, 이 삽. 이거 한번 접어서 접는 것까지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식 쿨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쿨맨 마크, 쿨맨. 이게 대박이고. 예, 쿨맨. 쿨맨에서 나오는 마크. 이게. 근데 5,000원이에요. 예, 덤핑. 제가 한 10개 사갖고 사람들한테 뿌렸습니다. 캠핑 종업원 회원분들께. 이렇게 딱 접어서, 예, 갖고 다니는. 예, 삭 좋아요, 이거. 예. 돌릴 때,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손잡이 잡고 돌려, 손잡이 잡고. 아. 그렇지. 응, 응, 응. 아, 이거 5,000원짜리인데 짱짱하고 좋더라고요. 이 삽이 왜 필요하냐면, 예, 화장실 파고, 저희는 이제 노비다 보니까, 큰 거, 볼일 볼 때 필요합니다, 삽이. 예. 예, 아유, 왜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유, 왜 그러세요? 어제 드신 술이 안 깨셨나봐요? 아유, 그럼요. 아유, 노지 한번 보자고, 노지. 아, 여기가. 저희 지금 확실하게, 예, 불조심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맥주도 먹어야 되겠구나. 와, 이거 뭐, 아시다시피 이건 다 제 텐트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건 제 해바라기 번호고요. 제 해바라기 번호. 설거지망하고 설거지통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정작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갖고, 물도 없고. 물소리 좋나요? 아우, 여기서 났더니 죽겠더라고. 다른 게 아니라, 그, 뭐야. 이 물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여기서는. 물소리. 에,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캠핑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에, 눈 뜨자마자 미쳐가지고, 잠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탄박스예요. 미군 탄박스인데, 예, 여기다 뭐 넣고 다니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어, 가스통. 가스통하고 뭐, 어, 휘발유 이런 거 좀 넣고 다녀요. 위험한 것들. 왜냐하면 이게 안에서 사고가 나도 이게 좀 굉장히 단단한 박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이거는 하드 케이스인데, 여기 잡다한 것들 다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제 짜장면 해 먹어갖고, 이거 뭐지? 이거 채반. 채반이고요. 텐트 안에는, 어우, 결로 생긴 거. 자, 어저께 여기다 저희가 짜장면을 해 먹었습니다. 이 중화웍에다가. 예. 중화웍에다 짜장면 해 먹었고요. 아, 이거 뭐, 알고 계시는, 다들 알고 계시는 콜맨 노스피크. 예. 노스피크라는 그 랜턴이고요.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아시죠? 앞에 제가 스티커 붙여놓은 거예요. 예. 크레모아에서 나오는, 예, 서큘레이터입니다. 크레모아 서큘레이터. 이거는 정말 좋아요. 이게, 어, 보시면, 뭐야. 여기 앞에 보이시죠? 충전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뒤로, 그, 이거를 보조 배터리로 쓸 수 있어요. 보조 배터리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웬만한 핸드폰 한 대 정도는 충전을 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해갖고, 밤에 서큘레이터 돌릴 때 좋습니다. 뭐, 요거 이토가스에다가 수면 양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이쁘고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많이 유명한 제품인데, 이거는 감성 랜턴인데, 이게 이제 저기에요. 그, 뭐야, 그냥 배터리도 충전해서 쓰는. 이거 움직이냐, 근데 이거? 예, 이렇게 빛이 떨려 보이죠? 원래 안 떨리는데? 아무튼 뭐, 그렇구요. 뭐, 저는 대충 이러고 다녀요. 아. 요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시죠?
파세코 25 난로. 요거 하나 있으면 끝납니다. 정말 따뜻해요. 어제 와플 구워 먹었어요. 와플도 구워 먹었고. 이거 기름통 많이 쓰시죠? 통유통? 근데 저는 요거 노스필 거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써본 결과 제일 좋더라고요. 노스필이. 뭐 그렇다고요. 사람마다 다르죠. 쓰는 게 좋은 게 뭐가 또 다르니까.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노스필 게 저는 좋더라고요. 자, 아침부터 또 불멍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장작 와 그 많은 걸 다 뗀 거야? 한 박스 또 남았어. 이거 두 박스. 항상 이렇게 화롯대가 중요합니다. 화롯대 꼭 쓰셔야 돼요. 저기 이건 저희가 이건 저희는 화롯대를 놓고 쓰는데, 근데 저쪽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 돌멩이 주워다가 자기 딴에는 화롯대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거 보시면, 아, 욕 좀 할게요. 예, 이거 욕하면 욕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새끼들 진짜 양아치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진짜. 어? 이러지 마세요. 이거 정말 미관상도 안 좋지만, 아니 화롯대 돈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하는 것 같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그거 한 번 사면 오래 쓰는데, 이거 돌멩이 주워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길바닥에다가 여기 하나 있죠. 네? 여기 하나 있죠. 이게 정말 환경, 아, 물론 내가 뭐 환경 좋아 그런 뭐 어떤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응? 캠핑을 해도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만 놓고 가면 누가 뭐라고 그래. 자꾸 저러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히는 거잖아요 캠핑장이. 아, 좋은 장소가 여기 또 이렇게 여기다 재를 버리고 갔네 아예. 아, 이 사람은 불멍을 했어. 불멍을 해놓고 여기다 재를 버린 거야. 아, 여기도 있고. 너무한다 너무해 다들. 막 쓰레기도 보이네요. 여기 낚시꾼이 왔었나봐요. 예, 묶음 추 이거 이따 주워갈 거예요. 저희가 주워갈 거고 이렇게 막 쓰레기들이 보입니다. 다 주워갈 거예요. 주워가면 뭐 할 거냐고. 또 와서 어질러 놓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겠죠 저희가. 왜냐면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클린 캠퍼니까.